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를 리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나온 차량은요, 그랜저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랜저, 정말 역사가 긴 차량입니다. 예전부터. 그 다음에 광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성공한 남자들이 탈만한 그런 그랜저 차량인데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 10년이 딱 된 더 럭셔리 그랜저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합니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2010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3만 킬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거기에 상태까지도 정말 A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더 럭셔리 그랜저 Q270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합니다. 일단 외관에서 봤을 때 진짜 존재감 넘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10년 된 그랜저 중에서 제일 관리 상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정말 펄감 끝내줍니다. 네, 은색이긴 하지만 그래도 관리하기 쉬운 색상이고요. 거기에 이 펄감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했는지 정말 애지중지하게 잘 타셨던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진짜 조금 더 가다듬은,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을 주고 좀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모습을 앞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이 헤드램프라고 생각해요. 헤드램프에 일단 여기 라인이 한 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조금 그 주간제인들 같은 느낌, 주간제인들이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좀 더 눈에도 이뻐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지금 범퍼부터 그 다음에 앞면부 보시면은 캐릭터 라인 굴곡이 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더 커 보이는 느낌? 예, 우락부락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면 범퍼 상태도 너무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본넷 상태, 와, 저는 진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본넷 상태가 이래도 되나요? 진짜 10년 된 차량이 그 정도로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휠도 보시면은, 와, 진짜 휠 상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금 휠기스 하나 없습니다. 정말 관리 상태 좋고, 그냥 휠캡 여기만 살짝 나갔네요. 그것만 빼고는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좋은 휠 상태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 와, 끝내줍니다. 타이어 상태도 진짜 거의 뭐 80-90% 남았다 말해도 될 정도로 정말 관리 상태 너무 좋은 타이어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부도 보시면은 일단 요 저는 옆면부에서 이 미러, 사이드 미러도 요즘에는 뭔가 이렇게 좀 얄쌍하게 만드는데 예전에는 진짜 조금 시야를 위해서 좀 둥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턱면이 크게 들어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틴팅 상태 좋습니다. 이 정도면 들어가 있어서 가지고 프라이버시까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뒤에 휠도 보시면은 뒤에 휠, 아 여기 조금 있네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는 동일하게 앞에 있는 타이어랑 동일합니다. 거의 80-90% 남아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넥센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넷짝 다 그냥 동일하게 바꾼 차량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태도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보시면은 진짜 TG에서 이 더 럭셔리 그랜저로 넘어오면서 굴곡도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까지도 좀 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진짜 밋밋하지 않고요, 되게 스포티한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랜저의 이 좀 품위를 좀 더 높여주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너무 깔끔하고, 이런 것도 진짜 한 번 더 꺾었어요. 그래서 뭔가 밋밋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면, 아 부족함 없죠. 진짜 넓습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에 그 다음에 깊이까지 깊어요. 제가 또 짧잖아요. 항상 저는 이거 말하는데 모자라요. 이것도 요 정도 모자릅니다. 그래서 진짜 널찍한 트렁크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까지 펑 튀어 있어서 골프백 충분히 들어가도 남습니다. 그 정도로 넓은 트렁크 공간 확보되어 있고, 트렁크 공간 상태도, 관리 상태도 너무 좋네요.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전체로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뭔가 쭉 들어가 있는 이 크롬 라인이 뭔가 옆에서 봤을 때 좀 더 넓어 보이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도 보시면은 여기도 휠기스 살짝 있고요. 앞에도 살짝 있고, 뭐 이 정도면 진짜 10년 된 차량 치고는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보셨죠? 진짜 펄감 끝내줍니다. 살아있어요. 펄감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로 살펴드렸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 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었고요. 일단 이 차량 2700cc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고요. 지금 엔진 상태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시동 걸었는데 정숙하고 더 럭셔리 그랜저로 올라오면서 좀 더 세련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실내가 좀 더 넓어 보이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한계가 뭐냐 했더니 이 라인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도어부터 시작해서 쭉 대시보드를 통해서 쭉 연결되는 이 라인이 뭔가 수평대향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크롬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실내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코레이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진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연식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시트도 보시면 찢어진 데 없어요. 찢어진 데 없이 조금 아무래도 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조금 운데는 있지만 찢어진 데 하나 없이 관리 상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착장감도 상당히 괜찮네요. 아직까지 폭신폭신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석 전동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들어가 있고, 아쉽게도 조수석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석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핸들 보시면은 핸들도 생활의 흔적이 그렇게 많이 안 느껴집니다. 진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드 위쪽 아래쪽에도 진짜 관리 상태 괜찮네요. 이 정도면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들 조금씩 있는데, 일단 볼륨 버튼, 그 다음에 뮤트 버튼, 음소거 버튼 들어가 있고, 여기는 모드죠. 모드 버튼, 오디오 기능 모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기판도 그냥 깔끔한 아날로그 계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위로 올라가서 여기 보시면은 ECM 하이패스 룸미러 달려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 지금 앞뒤 2채널로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여기 센터 페시아 쪽에 가시면은 여기도 솔직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조금 바뀌었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ES30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지점까지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DMB도 확인 가능하고요. 확인 누르면은 DMB도 작동 잘 돼요. KBS 하트 이것도 과격하네요. 일단 이렇게 DMB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기능들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나비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공조기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온도를 좀 낮춰서 한번 바람 세게 보면은 바람도 잘 나오네요. 바로 시원한 바람 잘 나오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CD 플레이어 기능과 그 다음에 오디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JBL이라는 스피커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JBL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 로우톤이죠. 베이스 상당히 좋아요. 좀 클럽 노래나 아니면 좀 흥 있는 노래 들을 때 상당히 좋은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블루투스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이쪽 보시면은 일단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2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기어 노브 간단하게 계단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연식 대비해가지고 정말 관리 상태는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연식 대비해서 정말 관리 상태는 최고고요. 이렇게 앞자리 공간 전체적으로 인테리어 느낌과 그 다음에 옵션 살펴드렸는데, 뒷자리 공간은 어떨지 한번 넘어와 보시죠.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 공간 면에서는 널찍널찍하네요. 예전부터 정말 그랜저가 왜 그랜저라는지 알 것 같을 정도로 정말 뒷자리 공간도 넉넉하고요. 그 다음에 착자감 편하네요. 확실히 쇼파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뒤에도 이렇게 암레스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생활의 흔적이 조금 보이긴 해요. 아무래도 보이긴 하는데 관리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관리를 정말 잘 관리하면서 탔던 차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정말 깔끔한 실내 공간까지 이렇게 살펴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또 이제 시운전하러 한번 올라왔는데요. 일단 정말 잘 나가요. 정말 잘 나가요. 진짜 지금 그랜저도 제가 타고 있는데요. 진짜 예전부터 그랜저는 정말 잘 만들었나봐요. 그 다음에 이게 확실히 V6 엔진이고, 또 2700cc 엔진, 뭐 그렇게 작지도 크지도 않은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출력 하나 정말 끝내줘요. 제가 이렇게 살짝 운전해봤는데 지금 또 엑셀 한번 밟아볼게요.
출력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코너도 돌 때, 예, 코너도 괜찮고요. 예, 코너감도 상당히 괜찮고, 그 다음에 이 대리가 또 영상에서 이거 하더라고요. 정대리 안 한다고 해도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예. 핸들 안 떨렸죠? 예. 핸들 안 떨린 거 보셨죠? 전반적으로 너무 양호한데, 이제 내려가서 총평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앞에 있는 더 럭셔리 그랜저 외관이랑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시운전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을 한번 열었습니다.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10년 된 차량치고 일단 먼저 2700cc V6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 상태도 소리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V6 엔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세월의 흔적이 아쉬울 정도로 관리 너무 잘된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엔진룩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요. 2010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3만 킬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현대 플래그십 세단 더 럭셔리 그랜저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G270 차량이고요. 2700cc V6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진짜 출력만 해서도 부족함 없는, 거기에 또 연비까지도 연비 효율성에서도 좋은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차량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550만원입니다. 550만원 진짜 1000만원의 반값이죠.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 그 다음에 저렴한 국산차를 손에 잡으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을 구매하시고 싶은데 좀 지방에 있다, 좀 올라오시기가 좀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그래도 연락 주세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탁송 거래도 가능하니까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까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에도 저희는 진짜 많은 차량들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매일 이렇게 영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차량 이외에도 많은 차량들이 있으니까 조금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다른 차량들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